이번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이 배터리를 한번 열었다 닫았어요. 지금 이게 에어컨이 안 되고 계속 여기 하이로 떠요. 여기 눌러도 안 돼. 다시 올라가 버려.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이 되지도 않고 하이로 되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 켰는데 27도가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뭔가 오작동이 생기는데 삐삐삐삐 소리 나죠? 지금은 오프 될수 있어요. 안 되네요, 오프는. 이 오프도 안 꺼지지도 않아요. 지금 에어컨을 켜놨는데 자꾸 지금 하이로 올라가 버리고요. 지금 작동 버튼들이 하나도 안 먹습니다, 여기.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.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안 먹어요. 조절도 안 먹어. 다만 이것만 먹어. 지금 현재는. 지금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, 지금 27도 열만 나와가지고, 지금, 와, 차 안이 더워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에어컨 돼 있는데 하이가 돼 있죠. 이게 지금 버튼이 작동을 전혀 안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세기도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. 다만 요거는 작동을 해요. 다른 거는 이상이 없어. 근데 요것도 작동을 해요. 요것도 안 하네. 에어컨도 안 하고 이거 뭔가 여기 공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삑삑삑 소리 나죠? 지금 더워서 미치겠어요. 이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. 로우까지 갔죠? 근데 자동으로 지금 올라가 버려. 하이까지 올라가 버립니다. 지 혼자서. 원인이 뭘까요? 이제 또 작동도 안 해. 에어컨 꺼져. 터치의 문제일까요? 디퓨즈 하면은 뜨거운 바람 나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.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수리 아닌 수리를 했는데요. 오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수리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차 안에 들어왔고요. 불을 하나 켜볼게요. 불을 켰습니다. 이 상태로 시동을 이제 안건 상태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. 시동을 걸면은 기존에 여기에 바로 에어컨이 들어왔거든요. 고장 났을 때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안 들어오잖아요. 제가 정상적인 어떤 에어컨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조기는 이제 공기 정화 시스템인데 이것이 약간 공조기에 이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공조기 시스템을 넓게 해줘야 공기 정화를 시키면서 이 에어컨을 갖다가 작동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기화 하는 버튼. 여기 있는 이 버튼 있죠. 이것을 이제 하고, 그 다음에 배터리. 이번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이 배터리를 한번 열었다 닫았어요. 배터리를 한번 열었다가 다시 장착하는 시스템을 취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
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래서 위급할 때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할 때에 이러한 응급 조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. 보시면은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주고요. 그 다음 이 에어컨의 양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. 여기 이제 통합별 개별적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작동을 하고요. 그 다음 같이도 움직여주고요. 자, 이렇게 에어컨 시스템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.